안녕하세요. 보라 DJ 정수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죠. 저는 이런 날이면 점심시간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힐링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햇살은 더 비추고 덜 비추는 곳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내리면서 세상을 따스하게 해주는구나.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소개해드릴 사연도 모두에게 공평한 태양의 따뜻함을 닮았는데요. 안타까운 사연으로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진심을 선물한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월 넷플릭스를 뜨겁게 달궜던 화제의 드라마 소년 심판을 알고 계시나요? 소년 심판은 공개된 후 넷플릭스 비영어 시리즈에서 2주 연속 전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죠. 이와 더불어 소년 범죄에 관한 관심도 함께 상승하며 소년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처벌 외에 어떤 교화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라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소년범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는 검사 김남용 검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6년차 검사 김남용입니다. 저 멀리 제주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찾아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소년범 선도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사건의 피의자를 직접 만나 맞춤형 선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해서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소년범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상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죄를 범한 사람이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범, 소년 사건으로 부르며 소년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그럼 피해자의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런데 유독 소년범 선도에 관심을 두신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 어린 시절 경험 때문인데요. 유년 시절 IMF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불화도 있었고 반항 어린 심정에 선생님과 부모님께 대들기도 했죠. 당시 청소년이었던 저는 매일 온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소년범 친구들을 만나고 보니 그때 저와 같은 마음, 상황을 겪고 있더라고요. 지금 소년범으로 만나는 친구들과 비슷한 나이대에 검사님이 겪으신 아픈 경험들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아이들을 달리 보기 시작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기록으로만 보면 정말 문제가 많고 처벌이 답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을 한 명의 사건 관계인으로만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더라고요. 고민 끝에 올해 1월 4일, 5일, 양일간 송치된 소년범 사건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비행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소년범 6명을 선별하고 보호자 동석 하에 아이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만난 친구들은 순수한 어린아이였어요. 그때부터 내가 저 아이들이라면 검사에게 어떤 말을 들어야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은 힘을 얻게 될까라는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함께 생각해보면 위로와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검사님은 단순히 격려 차원을 넘어서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선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 맞춤형 선도라는 건 어떤 건가요? 그 일반적인 선도는 자기 개발 서적만 봐도 유익한 내용이 많은데요. 하지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느냐는 소년마다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는 똑똑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거야 라는 말이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지만 공부 쪽에 관심이 없고 미술, 음악 등으로 진로를 가지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자칫 공부해야만 성공해 같은 폭력적인 단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이들의 성향, 상황, 장점과 특기에 따라서 음악으로, 책으로, 때로는 가벼운 수다 같은 조언으로 아이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여러 명의 소년들을 만나셨겠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모든 아이가 기억에 남았고 저에게 인상이 깊었지만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며 편의점에서 물건을 자주 훔쳐 여러 번 입건된 적이 있던 중학생 소년이 가장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면담 과정에서 자신은 꿈이 없고 고등학생이 되면 배달일을 하겠다고 말해서 저의 마음을 또 아프게 했었죠. 저는 그 친구에게 꿈을 향해 나아가라는 의도로 가수 김필의 그때 그 아이인이라는 노래를 들려주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미래를 기대하길 바라는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누군가 검사실 앞을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바카스 한 상자와 편지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저도 편지의 내용을 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께 그중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올곧게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칫 잘못된 길로 나갈 뻔했지만 검사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는 헛되이 쓰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제게 주신 책도 시간이 나면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님에게 여러모로 많은 걸 받은 것 같아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저도 앞으로 검사님처럼 바르고 멋지게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제 마음이 다 먹먹해지는데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나 엄격한 잣대가 아닌 넌 잘할 수 있어 라는 위로와 희망이었군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엄청나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노력으로 100명의 소년범 중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꿈을 찾고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드리는 시간과 노력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를 성장시키는 귀중한 시간이죠. 우리 친구들을 향한 김남용 검사님의 진심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이 김검사,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 라는 글이었거든요. 검사님은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다시 검사님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이 정말 굉장히 멋있고 인상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범죄의 갈림길에 서 있는 소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을 것이고 범죄의 유혹이 가끔 달콤하게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너가 태어난 것은 기적적인 확률과도 같은 것이고 너가 태어난 목적이 있단다. 너가 태어난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이고 너는 너의 인생의 선장이야. 선장이 키를 잘못 돌리면 그 배는 풍파를 만나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심할 경우 침몰할 수도 있단다. 너가 너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만큼 그 키를 잘 움직여 네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사건의 피해자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선태 수사관 앞으로 전해진 편지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고령의 부부인데요. 부부는 복지 할인 등을 통해 이미 통신료를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통신요금 정책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연로한 피해자들에게 통신료를 낮춰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후 피해자들 명의로 158만 원 상당의 아이폰 두 대를 개통하고 기기를 제3자에게 공기계로 판매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평소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지 않아 병원도 자주 갈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노부부는 이번 사건으로 몹시 난처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피해 사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와 금융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는데요. 몸이 아프고 연로한 부부에게는 그 과정마저 녹록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연을 접한 김선태 수사관은 직접 어르신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어르신과 동행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등 피의자를 기소하는 데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김선태 수사관의 적극적인 도움에 감동한 피해자의 사위가 감사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장인 장모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셔서 주위의 도움 없인 거동조차 힘드신데 내 가족의 일처럼 직접 외근을 나오셔서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을 도와주셨습니다.
힘없고 연로한 약자의 편에서 배려하고 도움을 주신 김선태 수사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선태 수사관을 향한 동료들의 응원 메시지도 이어졌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사위의 감사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휴대폰 개통이나 통신요금 정책에 대해 잘 모를 것 같은 연로한 피해자를 노린 것 같은데요. 그러나 김선태 수사관처럼 최선을 다하는 검찰이 있었기에 제2, 제3의 추가 피해 없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김선태 수사관님 고맙습니다. 불우한 환경에 놓인 소년범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김남용 검사와 연로한 피해자를 위해 기꺼이 집으로 찾아가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김선태 수사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주위에는 두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수많은 검찰 구성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은 세상 어디도 빠짐없이 비추는 햇살처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오늘도 보라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